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AI 시대에? AI를 활용을 해야지. 그렇죠? 예. 네. 근데 AI를 활용하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깝깝해. 걱정하지 마. 애터미 사업을 하면 바로 AI 시대로 바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AI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자동 통역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미국 호텔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방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거기서는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 근데 내한테는 있어요 그렇게 들려.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영어를 했어. 요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AI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 이거예요.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기는 하고 뭐 야, 차 마시러 가자, 뭐 벚꽃놀이 가자, 뭐 이런 것만 할 거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AI 첨단 기술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이걸 돈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줌 미팅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라인을 뻗어나가고 카톡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맨날 주변에 손자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집 시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돈 안 되는 데만 이 첨단 스마트폰을 늘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 스마트폰 시대가 왔더라도 돈하고 연결을 못 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뭐를 해가지고 그 AI 시대에 내 경제적인 부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낼 거냐 이거예요. 이 AI 시대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장벽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외국 왜 두려워하세요? 어이 막 카자흐스탄 거기 어떤 말을 쓰지 막 멕시코 무슨 말을 쓰는 거야, 영어 쓰는 거야, 뭐 멕시코 말이 따로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스페인어야 포르투갈어야 막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는 것이 두려웠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1, 2년 안에 그냥 폰 하나 가운데다 딱 놓고 내가 한국말 하면은 여기 그 사람이 멕시코 사람이면은 그 사람 핸드폰에는 멕시코 말로 막 들리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다가 폰 하나 놓고 얘기를 하면은 다 들려. 내가 10개국 사람들을 놓고 줌 미팅을 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 알아듣고 불어로 알아듣고 일본어로 알아듣고 중국어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쫙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폭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막 AI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막 뭘 어떻게 해야 돼? 막 나는 AI도 모르는데. 여러분 보고 AI를 만들으라는 게 아니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이 먹고 사는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폭발적인 성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랄 만큼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에 아주 보통 아주 흔한 국졸 크라운 마스터.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예. 그 라인은 네 명인가가 쪼르르 국졸이야.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나는 꽤 학력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임페리얼인가 가고 나니까 저도 국졸인데요 이러더라고. 하여간 그렇게 쪼르르 국졸인 그 라인이 있어요. 예. 하여간 애터미가 아니었으면은 대책이 없어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이 사업에 동참을 했고 하여간 이 사업이 퍼져가지고 타이완 쪽으로 퍼져나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라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김영락 크라운이 중국어를 잘 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한국말도 보통이야. 중국말은커녕 그런데 그 대만 라인에서 중국 본토로 한 라인이 뻗었는데 그 대만 본토에서 크라운이 나왔어.
그런데 그 위에 이제 김연숙 임페리얼이라고 있어요. 섹시 아가씨. 자기는 중국에는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착해서 이 애터미는 서로 도와서 해야 되니까 가서 봉사하러 간다고 갔어. 갔는데 거기 크라운이 자기 파트너인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을 한 번도 못 갔는데 아니 민들레 홀씨처럼 이게 대만으로 날아간 씨가 바람을 타고 중국 본토로 가서 그 사이에 크라운까지 큰 거야. 이게 터미 사업의 비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만 보지 말으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학교 다닐 때 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오기는 했지만은 반에서 항상 요 밑에.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몇 없어.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나도 맨날 보면은 못하는 편에 들었어. 중간에서 조금 위에 이렇게. 근데 이게 올라갈 때마다 이게 좁혀지더라고. 왜냐하면은 진짜 못하는 애들은 떨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또 고등학교 가가지고 진짜 못하는 애들 떨어지고 또 대학 갔을 때도 진짜 못하는 애들 안 가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거의 100명 중에서 80등, 90등으로 떨어지더라고. 예. 중간에 못하는 애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생의 열등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애터미 회장을 해먹고 있느냐? 다른 거 없어.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 시대를 보는 눈이. 앞으로 팩토리 오토메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 오토메이션이 돼서 컴퓨터가 사무실 안에 들어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실업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조기 은퇴자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해먹고 살 거냐? 골목에 가가지고 식당 차리고 뭐 커피숍 차리고 하는데 그것도 막 서로 박터지게 싸우다 보면은 이제 퇴직금까지 다 잃고 나면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살할 일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굳혀지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 우리 동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못 살더라도 생필품은 쓴다 이거예요. 치약, 칫솔, 샴푸는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그 아무리 못 살아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생필품을 사줌으로 말미암아서 유통업체, 제조업체들이 다 부자가 됐는데 이제는 그거를 그만하고 우리 동지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유통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유통회사가 가져가던 이익금을 우리가 수당으로 나누는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어떨 것인가?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열등한 동지들이 다 살 길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착한 거예요. 예, 내가 착하기는 해. 예, 우리 어머니가 가수원도 하시고 해서 어머니 때 그래도 뭐 밥은 안 굶고 살았는데 그때 진짜 동네에 밥 굶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나를 불러. 저 누구 집에? 요 대박에다가 이렇게 쌀 이런 거 담아주면서 갖다 주고 오래. 근데 꼭 언제 부르냐면은 저녁 때 불러. 해 질 때쯤 불러. 그리고 엄마 낮에 시키지. 나 골목 가려면 무서워. 그리고 왜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나만 시켜.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네가 제일 착해. 근데 왜 낮에 시키지? 어두운데 막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남들이 보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남을 도울 때 이렇게 동네 사람들 다 보게 뭘 갖다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이렇게 갖다 주려는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말을 알아들었다니까? 그 어머니의 깊은 뜻을? 그러니까 내가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잖아. 난 착하다고. 어? 완벽하게 착한 건 아닌데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착해 내가. 나.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면은 나만 깝깝한 게 아니고 주변에 깝깝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여기에 마음이 더 많이 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나도 깝깝하지만은 이 사람도 깝깝하고 저 사람도 깝깝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면은 내가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안 착한 사람 내가 기준을 얘기해 줄게. 이것들이 다 나 빼놓고는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 빼놓고는 다 뭔가 된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막. 그거는 지 소가지가 못 돼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가지를 바꿔야 돼. 진짜 잘 살려면 바꾸세요. 존말할 때. 그리고 애터미 사업할 때도 그게 바뀌어야 돼. 돈 안 되는 사람, 성공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파트너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도 안 해. 내 수당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성공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내 파트너, 지금 싱글맘이야. 저는 또 일자리 잃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어. 근데 부모님이 아파. 그래가지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 저기는 또 자녀가 두고 저두고 집안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수당이 얼마 들어오는지 그 사람 밑으로 라인이 지금 어떻게 커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마음이 자꾸 쓰이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착해야 돼요. 착해서 내 통장 돈 들어온 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파트너 돈 들어오는 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파트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돈 가지고 지금 생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첫째는 활동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요 상태로 가면은 몇 달이나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물론 뭐 제가 뭐 인터넷 백화점마다 망해가지고 새빵에서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저도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월급을 못 가져가면서도 그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수당 얼마 들어갔다 그 다음에 요 돈 가지고 이번 주는 움직이겠다 다음 주까지는 움직이겠다 이런 것을요 머릿속에 다 깨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임승택 임페리얼 오늘 수당 떴네. 7만 원 뭐 6만 얼마 떴네. 오늘 매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전산실장이었어 그때. 격리 담당자였어. 그러니까 전산 딱 돌려보고 매출 떴어. 수당 발생했어. 오늘 저녁에 수당 넣고 갈 테니까 내일 아침에 찾아서 써.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지금 내일 아침에 움직일 차비가 있는지 없는지 차값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은 그냥 알아서 해나가라고 두지만은 정말 때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 활동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가 철저하게 미리미리 챙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파트너들이 돈이 되는지를 챙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회사에서 챙겨서 수당을 주게 돼 있어. 수당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성경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 원리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파트너들만 챙기면은 자동으로 수당이 뒤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최소한 양쪽에 두 사람 두 사람은 성공시켜야 내가 그 다음 직급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봤더니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당을 만든 사람의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잘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는 파트너도 없는데 뭔 얘기요? 막 이럴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오늘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와, 정말 제품 싸고 좋다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내 통장보다도 진짜 주변에서 지금 꼭 돈 벌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붙들고 돈을 벌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또 생색을 내면 안 돼. 아이고 다 당신이 잘해서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성공시켰는데 뭐 없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티를 내면은 그건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초기에 우리 사업자들 다 성공시켰어 내가. 그건 팩트야. 근데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다 훌륭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들 돈을 벌고 아이고 돈 버는 거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트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리더라고 그러면은 파트너를 돈 되게 해주는 사람이 리더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